네,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골프 관련 주 보고 계신데요.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, 좀 주목하시는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. 최근에 골프장가면 특징적으로 변한 게 과거 작년부터 좀 바뀐 것 같은데. 연령대 일단 낮아졌어요. 일단 그거보다도 비용이 엄청 올랐어요. 그렇죠, 해외로 그렇고. 못 나가니까 네, 골프장이 네.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. 진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골프 비용이 상당히 비싸졌고요. 네. 그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맞아요.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젊은 층의 양극화가 된 것 같아요. 쉽게 말하면 보통 우리의 MG, 밀레니엄 G세대를 네. 대표하는데 젊은 층이 평일날 상당히 많아졌어요. 과거에 평일날이면 보통 뭐 주부층이나 아니면 특수업종, 자영업 그렇죠.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. 대부분이었는데 네. 최근에 젊은 층이 거의 뭐 한 반수가량 차지할 정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없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나 이게 보면 아무래도 어떤 부의 대물 님이 이미 이루어지고 맞아요. 그쪽에서 이제 이런 층 그리고 아무래도 골프라는 게 다른 것처럼 요즘 인스타에 사진 찍고 올리는 거에 대해 올리는 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. 네. 기본적으로 많은 걸 갖춰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고 여러 맞습니다.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 이제 운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특화돼서 아마 좀 젊은 층들이 좀 그쪽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. 관련 종목 딱 떠오른 골프존인데요. 골프존인데 네.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골프존보다는 골프존 뉴딩 홀딩스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, 네.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좀 상단에 있는데 골프존 뉴딩 홀딩스는 골프존의 지분의 20%를 갖고 있는데 골프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골프존 이제 보통 그 스크린 네. 골프 얘기하는데 이쪽은 이제 그거를 관리하면서 용품이나 골프장 운영한 12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 골프장 운영 그다음에 네. 이제 레슨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인비테이셔널 그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현대해상 그 골프대회처럼 3D 맵을 구현해 갖고 새로운 걸 좀 만들라 그래요. 그래서 네.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골프존보다는 지금보다 골프존 뉴딘홀스 홀딩스 이제 지주회사를 좀 보자는 측면이고 네. 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네. 이것이 작년에 흑자로 300억 전환했는데 올해 1분기, 2분기 하면서 작년에 흑자를 완전 넘어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 작년 영업이익을 넘어섰거든요. 그래서 올해 예상 이익이 거의 작년에 2배 가까이 지금 올라오는데 네, 네. 주가 자체는 현재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네. 봤을 때 상당히 좀 관심을 네. 가져야 될 거예요. 차트를 보신다면 상당히 일단 62동 평균선 지지되면 120동 평균선 지지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네. 현재가 매수 저는 개별적으로 크게 무리 없다 생각이 들고 네. 아무래도 전고점 부분까지 한 11,000원 이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전저점에 해당한 8,200원을 손절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인베스트 자문 인성익 고문과 함께했습니다. 자 주신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